여러분 드디어 오늘 선생님의 2022년 강의가 모두 다 완강되었습니다. 오늘 10월 27일이고요. 세보니까 총 479강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22년 한 해에는 시작할 때 진짜 많은 걸 기획했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열어봤는데 그만큼 우리 찐이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워가지고 선생님도 너무나도 뿌듯했던 해였거든요. 근데 있잖아, 나는 내년이 더 기대돼. 선생님이 내년에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내년에는 또 얼마나 즐겁고 알차고 보람차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내년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쉬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완강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캐스트들도 좀 많아가지고 벌써 신난 거 보이지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갑자기 정해진 거긴 한데 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은 원래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자기랑 핸드폰을 좀 같이 바꾸러 가달라고 해가지고 동생이랑 핸드폰을 바꾸러 갈 거고 여기에 막내 동생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완강은 내가 했는데 왜 동생들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왜? 완강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동생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완강했어! 몰라. 동생은 핸드폰을 고쳐야 되고 막내 동생은 직업을 잃어버려가지고 데리러 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목을 점검을 좀 못해가지고 목 상태가 어떤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거의 다 치웠고요. 좀 상당히 걸렸어요, 시간이. 이제는 요거, 이게 뭐죠? 이거 인센스? 이거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켜놓고 친구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